지난 4월 기준 시중 유동자금이 3천조 원에 달합니다. 이 돈이 지금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지금 조금이라도 수익이 보이면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어제가 SK바이오팜 상장 첫날이었습니다. 역시 매수 수요가 몰렸습니다. 이 주식을 사겠다고 몰린 돈이 3조 원 SK바이오팜은 상한가를 쳤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지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장 기자 어제 SK바이오팜 장 열리자마자 상한가를 쳤는데 흐름 어땠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장이 열리자마자 공모가인 4만 9천 원보다 두 배가 오른 9만 8천 원의 시초가가 형성됐습니다. 이 신규 상장 종목은 오전 9시 장 시작 전 30분 동안 공모가의 90에서 2 0 0 범위 안에서 호가를 받아 가장 거래가 많이 체결된 가격으로 이 시초가라는 거를 정하는데요. 이 시초가가 결정된 이후 9시 개장과 동시에 일 초 만에 하루 가격 제한 폭인 30%까지 올라 12만 7천 원으로 장이 마감됐습니다. 투자자들은 하루 만에 수익률 160% 그러니까 주당 7만 8천 원씩을 벌게 된 겁니다. 시가 총액도 9조 9,458억 원을 기록하면서 단숨에 코스피 26위로 치솟았습니다. 네, 이 SK 바이오팜 직원들도 단숨에 주식 부자가 됐다고 해요. 네, 이 상장하는 주식 물량의 20%를 우리 사주로 우선 배정하게 돼 있는데요. 배정 물량은 244만 6,931주인데 임직원은 2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 1인당 배정 물량이 많았습니다. 1인당 평균 1,820주를 받았는데 평균 매수 금액은 5억 8천만 원 정도가 되고 이 상장 첫날 평가 금액은 15억 원입니다. 하루만에 얻은 차액이 무려. 9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겁니다. 다만 임직원 소유 주식은 보호 예수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당장 팔 수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이 주식과 관련된 열기가 뜨겁다 보니까 평소에 주식 투자 관심 없으셨던 분들도 이런 데에는 좀 관심을 갖게 되시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려는 물량에 비해 유통 물량이 턱 없이 부족하다 보니 어제는 사고 싶어도 못 샀다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통 주식 수가 적을수록 주가 변동성이 커서. 투자하실 때이 부분 염두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최근 바이오주와 제약주를 중심으로 빚내서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경우 이런 신용장고가 주가 하락을 부추길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번에 청약에 실패한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이 다음 기회를 잡아보겠다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이 앞으로 상장이 예정된 기업에는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일단 방탄소년단이 속한 기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올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월 말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상장 예비신청서를 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2에서 3조원대 시총을 노려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게임즈도 카카오 계열사 가운데 처음으로 상장에 나서 는데요. 지난달 코스닥 상장을 위해 역시 예비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시총 2조 원 안팎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장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